안녕하세요. 모용꾼입니다. 박스에 써 있는 것처럼 시그 P210 모델이에요. 이 모델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블로백 시스템이 되어 있는 모델건입니다. 헤비웨이트 모델건이에요. 그 처음에는 MGC에서 생산됐던 걸 MGC가 문을 닫으면서 아마 그 금형을 인수해서 CAW, 크래프트 애플웍스에서 다시 재발매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스에도 보면 이렇게 네 MGC 리바이벌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. 8발짜리 박스 탄창을 사용을 하고 이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상자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고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슬라이드를 프레임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태로 모델이 재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런 모델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제치로가 바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. 실총도 보면 굉장히 푸른 빛이 많이 돌고 광택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모델이더라고요.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블루잉이 상당히 괜찮게 되었습니다. 잘 됐죠?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마르코시에서 제일 처음 에어코킹으로 제작을 했었어요.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토이스타에서 나온 콜트가 밀어서 장전하는 타입이 맞을 거예요. 네. 그 타입을 마르코시 하면 또 UX9 프로가 또 떠오르는데요. 이 에어코킹 마르코시 제품이 국내에도 그 가끔씩 리뷰가 올라올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희귀하죠. 최초의 에어소프트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국내에서는 두 군데서 카피를 했어요. 올림퍼스라고 하는 그 업체하고 그 다음에 삼성교재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죠. 그래서 그 두 회사에서 카피품이 나오고 그 카피품도 마르코시만큼이나 이제 구하기나 구경하기가 어려운 제품이어서 네이버에서 시그 P210 하면은 그 두 가지를 리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스건으로는 마르신에서 GBB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 외에는 모델건으로는 MGC에서 나왔던 거를 이 CAW에서 카피한 게 아니고 이제 리메이크, 리바이벌 한 게 유일한 것이죠. CAW의 특징은 헤비웨이트 질이 좀 좋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헤비웨이트 질이 좋아서 광택을 내서 블루잉을 하면 상당히 예쁜 색깔이 나온다는 게 꽤 장점이에요. 지금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원래 모델건이기 때문에 이젝팅 기능이 있어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예,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서 잡아보니까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영화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는데 찾아보니까 퀸텀 오브 솔러스 007에서 제임스 본드가 썼던 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사진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같이 올려볼까 해요. 요거는 제가 그저께 의뢰가 들어와서 어제 작업이 끝난 하루 만에 후다닥 하고 끝낸 총인데 헤비웨이트에 블루잉하는 게 제가 조금씩 좀 기술이 좀 늘고 있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고르고 아주 예쁜 색깔이 나와 있는 게 특히 또 이 CAW가 원래 헤비웨이트 제품을 잘 뽑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. 퍼커션 모델이나 싱글 액션 아미 같은 것도 CAW로 보통 일본에서도 블루잉 작업은 CAW 제품을 많이 쓰는 걸 보면 네, 괜찮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이 플라스틱의 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 다음에 균일하고 갈아서 샌딩을 했을 때도 고르게 나오는 거는 역시 마르신 제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어요. 마르신도 자사에서 내놓는 총 중에 PPK라든가
또 브라우닝 1910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은데, 그 외에 콜트라든가 뭐 시그나 다른 여타 좀 많이 팔리는 총들, 그런 총들은 보면 헤비웨이트 재질도 조금 별로고 생각보다 예쁘게 색이 안 나오는 걸 보면 메이커마다 자기네들이 꼭 주력으로 생각하고, 아, 이것만큼은 꼭 잘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왕에 총을 꺼냈으니까 분해를 좀 살짝 한번 해볼게요. 자, 클로즈업을 살짝 해놓고 분해 조립을 할 때는 총이 들어가야 되는 사이즈를 딱 체크를 해서 요 안에서만 분해 조립을 하면 네, 무리 없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장갑을 끼워야 되겠네요. 블루잉을 한 물건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. 흠집도 나기가 쉽고 광택을 예쁘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총에 손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예민해요. 제 물건이라면 장갑 끼고 만지고 그러진 않는데 의뢰품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분해를 해야 돼서. 우선 탄창을 분해하는 방식은 마치 P38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원래는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이가 완전히 구멍이 뚫려가지고 되어 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핀은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. 원래 요 그립을 넣기를 원하셨는데 문제가 요 두께 때문에 요 두께 때문에 여기가 원래는 보통은 뚫려 있을 텐데 뚫려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게 다른 용도에 쓰는 건지 실물 그립이라면 아마 실총에는 여기 홈이 있어야지 정상이겠죠. 그런데 이 모형에는 없어서 저거를 넣질 못했어요. 어쩌면은 MGC의 과거 스타일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. 슬라이드를 밀어서 슬라이드 스토퍼를 빼주고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단촐합니다. 뭐 안쪽에 뭐 별게 없어요. 그냥 배럴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트랙터하고 공이 핀 정도. 이 정도라도 단순하게 실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추측컨대 이게 MGC의 리바이벌 모델이다 보니 아마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모델건의 정말 장점은 이 단순함에 있어요. 실총도 단순하겠지만 모델건이 워낙에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속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. 에어소프트 건들은 가스 유닛이나 아니면 여타 탄창이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그 비비탄을 쏘기 위해서 더 복잡해져 있어서 이 외피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는데 모델건은 그런 거에서는 실총처럼 그 두께를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봐도 굉장히 장점이죠. 아주 간단합니다.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분해를 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일 정도로. 네.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하죠. 그럼 뭐 여기서 더 분해를 해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네. 기본 구성이 슬라이드하고 프레임이 빠지는 방법이라든가 내부 부속이나 그런 거는 이렇게. 이거는 무엇보다 CAW의 헤비웨이트의 블루잉을 아주 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여서 작업자, 저기 의뢰자분께서도 뭐 찾으러 오신다고 하니까
보여드리면 좋아하시길 바라봅니다. 작업이 늘 그래요. 작업을 요청한 분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전화가 자꾸 오네요. 아무튼 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립을 조금 더 손을 볼까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할까 해요. 전화도 계속 오고 있고요.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뵐게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I can't help but smile with wonder when you tell me all.